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산에 좀 올라봤어요. 그동안 날씨가 좀 좋았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두릅이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막 새순이 터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남부지방 같으면 지금 아마 이제 두릅 한참 지금 이제 따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예년 같으면 이쪽 제가 있는 경기 남부 쪽도 3월 말부터 이제 빠른 거는 채취가 가능했었는데 지난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좀 많이 늦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가지 소득이라면 지금 내려오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초롱꽃과의 아주 맛있는 그 비타민의 제왕 바로 영화자의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이쪽은 제가 많이 오는 곳이긴 한데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하지만 이쪽에 좀 덤불이 나무 덤불이 많아서 이쪽엔 잘 들어오지 않던 곳인데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영화자 군락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에는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쪽에는 좀 이런 평지거든요. 나무들도 별로 없고 사람들 그 유입이 좀 있는 곳이라서 그쪽엔 영화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울 건너편 쪽으로 숲을 이렇게 좀 헤치던 중에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네요. 아주 작은 개체인데 저는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개울 두 개 지금 한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좀 아까 보신 맨 밑에 있는 거, 요건 이제 아마 씨앗이 작년에 떨어져서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대부분 식물이 그렇지만 처음에 올라오는 잎들은 이렇게 좀 약간 둥글거나 하트형을 많이 띄는데 반해서 이제 조금씩 자라게 되면 잎들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로 오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영화자입니다. 아직은 좀 개체가 작아 보이지만 이제 좀 더 크면은 아주 굵은 순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그 옆에도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영화자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덤불이 심해서 촬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옆에도 자, 요것도 영화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돌돌 말려난 게 요게 제비꽃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요 주위에 지금 보니까 콩제비꽃 아주 이 영화자와 영화자 이 초기 잎들 하트형의 요런 잎들과 너무 비슷한 콩제비꽃이 또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이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묵을수록에 싹대를 많이 올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영화자의 모습이고요. 또 이제 덤불을 좀 헤쳐보면 자, 여기도 영화자가 있죠. 자, 요 옆에 보시면 뽀리뱅이가 있어요. 자, 뽀리뱅이가 있다는 거는 높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해발 65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도 영화자의 모습. 자, 초롱꽃과라고 말씀드렸고요. 비타민의 제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으로 먹었을 때 아주 맛이 좋은 아주 달고 고소한 그런 맛이었죠. 제가 이제 고소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어떤 분께서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고소한 거지 맛 표현이 맞질 않다 또 이렇게 이제 또 딴지를 거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제 입엔 고소합니다. 땅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식물성이지만 고소하잖아요. 고소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했는데 홍시가 아니라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이것도 영화자고요. 아이고 이쪽에도 자, 아마 요 씨들이 저 개울 건너편까지는 개울이 있어서 씨들이 번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요 씨앗을 한번 받아서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요. 자, 초롱꽃과라고 말씀드렸죠. 이 씨앗이
상당히 작지만 상당히 많은 씨앗들이 예,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발화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초롱구 같은 경우에. 아, 그래서 요 영화자는 씨앗을 제가 요걸 발화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올해 한번 또 다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덤불이 심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요거는 약간 좀 검게 보이죠? 하지만 요것도 영화자입니다. 이 초롱꽃과들은 이렇게 잘라보면,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비타민들이에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들이 아주 많이 녹아있는. 자, 비타민 C.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약으로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좀 나이가 좀 드실수록에 그런 것도 좀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야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자, 요게 바로, 예, 콩제비꽃이에요. 보시면 이것도 하트형이잖아요. 예, 아주 유사합니다. 그쵸? 근데 더 둥글고 이렇게 많이 말려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콩제비꽃이에요. 자, 제비꽃들도 전부 다 식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이제 산화라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죠. 염증 세포가 늘어난다고 이제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염증들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전반적인 그 생체 리듬을 맞춰주고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콜라겐. 우리 이제 특히 여성분들 피부에 관심 많으시죠? 예, 콜라겐. 아무리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 콜라겐이 우리 몸에 제대로 합성이 돼서 딱 붙어야 되는데, 피부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비타민들이 없으면, 비타민 그 C나 비타민 D가 없으면 합성이 잘 안 돼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이용이 잘 되진 않습니다. 이런 비타민 C나 또 비타민 D. 비타민 D는 뭐, 우리가 이제 햇볕만 많이 쬐도 얻을 수가 있죠. 네. 자,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인 거예요. 자, 여기는 점나도나물 중에서, 요것도 토종이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요것도 잎 끝에 보시면, 자, 붉은 점이 있죠. 이게 토종입니다. 토종 점나도나물. 자, 주위에 이렇게 흔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맨날 미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만 하고, 저도 많이 그동안 간과했던 거예요. 이게 흰색 유액이 나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개체가 너무 어려서 하나만 한번 따볼까요? 얼마나 고소하게요. 하나만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롱꽃과들은 뭐가 있죠? 초롱꽃, 섬초롱꽃, 그리고 모시대, 잔대, 도라지 이런 것들. 지금 흰색 유액이 살짝 보이네요. 아직은 콸콸콸콸 쏟아지진 않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비타민이에요. 자, 한번 찍고 맛을 보겠습니다. 역시 영화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보니까 요 씨앗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지금 또 재배를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하는 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시 여러분들께 또 그런 정보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직은 어리지만 자, 이쪽에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가. 요게 그 개울이에요. 작은 개울인데. 아이고.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자, 개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다 있죠. 자, 올해는 씨앗을 한번 꼭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자, 망초로 보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망초가 맞고요. 그 밑에 있는 요 잎은 영화자예요. 자, 높지 않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긴 지금, 아, 지금 그 찔레들하고 아, 조팝나무 뭐 이런 나무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뚫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군락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환경을 보시면 어때요? 아, 지금은 이제 나무 잎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제 양지로 보이지만 얘네들이 이제 잎을 다 이제 키우고 나면 거의 이제 그늘 또는 반그늘 정도가 되겠죠. 네. 이런 곳을 영화자는 선호합니다. 와, 자, 오늘 장원이네요. 제일 크죠. 자, 잎의 모습. 네. 이렇게 이제 초기 잎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하트형이죠. 그리고 자, 잎을 확대해 드리면 가운데가 약간 좀 구겨진 듯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털은 없습니다. 자, 요 초롱꽃과 중에 털이 있는 것은 일반 초롱꽃은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초롱은 털이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시대도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대 같은 경우에는 털이 있죠. 그리고 도라지 같은 경우는 털이 있었나요? 또 아마 솜털이 조금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도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확신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털이 있고 없고 그 초롱꽃에 털이 있고 섬초롱은 없고 영화자 없고요. 모시대도 없고. 자, 잔대 있고요. 자, 도라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라지도 약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키우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화자 뭐 큰 군락은 아니지만 아마 저 안쪽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데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여튼 올해 씨앗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강자리 하나는 또 발견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도 발품을 파시되 발품만 무조건 판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좀 귀한 것들은 조금 좀 우거진 곳으로 또 들어가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물들의 아까 말씀드린 과나 또는 이런 생태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사냥초들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제 내용들 참고하시고 또 영상 계속 또 보셔야 돼요. 계속 돌려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 또 저도 더 힘이 나겠죠. 그렇게 우리 정상별국TV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영화자 작은 군락지에서 영화자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꽃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꽃이 피게 되면 보라색 꽃이 아주 좀 그 모습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기다랐던 것 같은데 그 꽃이 또 이제 꽃을 통해서 또 영화자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